그래서 제가 이제 선무단 거 한번 보고서 보기 싫지만, 요게 오늘 4월 19일, 이제 내일 발간되는 건데 오늘 나왔어요. 타겟 프라이스가 36만 원이에요. 보세요. 그런데 지난 3월 29일 날, 그러니까 한 20일 전이죠. 그때는 42만 5천 원이었어요. 어떻게 내용이 어떤 게 틀린지 제가 봤더니, 여기 보면 이게 오늘 나온 겁니다. 이로 인해 올해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즈 매출 규모를 작년에 생산된 10만 도주를 더해 약 140만 도주라고 가정 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의 공급가 60만 원을 적용하면 약 8,400억 원으로 추정됐다. 오늘 보고서에서는 공급가 60만 원에 이 140만 도주라고 가정을 했어요. 그렇게 하고 보세요. 여기 2021년도에 매출액을 2조 9,110억 원, 그래서 목표 주가를 36만 원 이렇게 됐고, 또 이렇게 자세하게, 물론 5월 재개되는 공매도로 인해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되어 있다, 이렇게 상세하게 공매도까지 거론을 해주시네, 우리 선무당께서. 그런데 20일 전에 냈던 레포트에는 그 인원은 지금 그때는 3조 2,920억 원을 매출을 2000 올해 매출을 그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. 근데 그때는 보세요, 리서치 센터에서 200만 도주를 가정을 했었던 걸 오늘은 140만 도주로 후려친 겁니다. 몇 퍼센트로? 70%로. 아, 이게 수억 원을 받는 선임 애널리스트가 20일 후에 이렇게 가정을 막 바꿔버리면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? 이때 42만 5천 원 가정했었을 때도 그전 리포트에서는 퍼를 60을 줬던 거는 45배를 주고 200만 도주를 해서 42만 5천원 타겟 프라이스를 제출했던 거거든요. 근데 오늘 다른 가정은 다 똑같이 하고 140만 도주라고 후려친 거예요, 여러분.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? 상식적으로? 우리 이 애널리스트 선민정 연구원은 제가 진짜 끝까지 한번 어떻게 보고하고 셀트리온 실적 나올 때 어떻게 말을 바꾸는지 제가 끝까지 한번 팔로우업하고 추적해 보려고요, 여러분. 증권사, 신문사, 그 다음에 우파 유튜버들이 제공을 해 주시는데, 우리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, 그죠?